몸에 이거 만들래.
이거 선수 했어요, 선수! 야, 진짜! 선수, 선수! 그거 한번 해줘. 우와! 위에다 아! 오! 형, 어떻게 하지, 어떻게? 뭐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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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왜 물어봐. 어! 어떻게 해? 아니, 이거는 찬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Hey me my savior 잔인할수록 더 I'm down falling 다음 한번 봐봐 그런 느낌 너무 빨라 일단 이거 다 가능하겠네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좋아 맞아, 너무 빨라 180도만 들어야 돼 형 이거 잘한다 잘해 아 이게 그러면 잘하는 데 가는 거야 울파? 그러니까 진짜 두 바퀴 없어 이게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느리니까 아니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박으면서 또 한 바퀴 돌고 잘하네 미정 잘하는데? 어? 까마귀 같아 쿵쿵 잘했어 잘했어 저는 딱 그 느낌이에요 어 이게 빠이 많이 됐어. 이 정도면 돌아야 돼. 어 스피드. 와. 이제 댄브 끝나고부터 한번 틀어볼까. 안정적. Yes. Save me, my savior. 아 유지. 갑자기야. 팬들이 놀라면 어떻게 해요? 어? 지금은 이게 폴의 폴의 폴의지만 이게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붐차 둥차카 붐둥둥차 안무에서 특별히 이제 폴 구간이 있는데 오늘 처음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쫙 몸을 늘려서 자기들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섹션인데 파이팅! 오래걸려? 오늘 이렇게 신발을 다 벗고 연습실에서 근데 케빈 발냄새가 너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재능이 있는 멤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영훈이 영훈이요 잘 놀아. 놀랐어요. 네, 이게 거북이 거기서 당연히 된 거예요. 일단 이거 무대에서는 좀 다르게 생겼겠지만 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거북이가 그 마리오에 잘 놀잖아. 그렇지.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새로운 모습 마리오 소리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장 발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 뭐야 이게? 어떠셨나요? 아직도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공연장에서 저희 단체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엄청 뭐라고 분위기가 되게 이거 어떤 단어를 표현되지? 몽환적? 맞네? 몽환적?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엘리강스 엘리강스 할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오케이. 아, 바로 리비에 하고 아 리비. 와 힘들어? 어때요? 리비를 근데 리비스 어웨이 좀 숨을 어웨이 리비까지는 조금 빡세게 하고 근데 어웨이 주고 여러 번 딴 데는 좀 내려가고 5, 6, 7, 저에게 큰 시련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련이 된 만큼 그만큼 더 웅장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도 엄청 많았고 댄서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멋진 오프닝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아주 좋아요. 그 전주가 들리면은 팬분들도 소리를 많이 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섹션을 계속 이제 풀파워로 몇 번씩 돌려보고 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라이브와 그리고 춤 동선이 너무 많고 너무 어지러워서 그거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다 앞으로 가는데 저 혼자 뒤로 가고 다 왼쪽으로 가는데 저 혼자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선 안 되는 건 되게 알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또 해내니까 더 보여주죠. 잘 해내서 멋진 콘서트로 기억될 수 있게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드디어 콘서트 연습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죠? 이제 한 6일 남았어요. 6일, 5일 남았어요. 5일 정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네, 지금 맞죠? 아침 6시인가 그러는데 제가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 몇 시? 와, 6시. 연기 잘한다 우리. 어쨌든 저희는 내일 또 진짜 좀 더 큰 연습실을 가서 이제 연습을 직접 해볼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잘 보겠습니다. Behind the 망간부. 네. Okay, let's get it. Bye bye. I'll be coming soon. Yeah. 힘들 때는 체력 운동을 해. 더 힘들 거야. 나 아까부터 이벤트 준비했잖아. 이제서야 하는 거야? 너무 빨리 내지 말고. 고마워. 고마워, 주현아. 나 우리 주현이가 멕시코 갔다 와서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저 멕시코에서 어제 일본에 도착해서 공연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그거 한 말을 뭐예요? 멕시코. 아, como está? Gracias. 감사합니다. Soy Julian. Soy cantante. 난 이주현이고. 난 딱 내가 들어도 알겠는데. ¿Cuánto cuesta? ¿Cuánto cuesta? ¿Cómo se llama? Ah, no se llama. ¿Cuál es su profesión? ¡Sabi, te amo! ¡Te amo! ¡Ah, también! ¡Timo!굉장한 컨트롤이 중요하다. 아주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서 해라.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셨고요. 저는 라이브가 사실 걱정이긴 한데 이 다 네 개 다 높은 음이라서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만 주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라이브가 좀 걱정이긴 한데 어제 근데 라이브 연습을 해봤는데 또 잘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새로운 인이어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제 인이어는 아마 헤이터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7시에요 시간이. 그래서 런스를 하고 오늘 동선을 좀 위주로 많이 맞춰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힘을 주세요. 전날에 저랑 큐랑 아침에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침을 챙겨 먹어보자. 그래서 큐가 1시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시 픽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잠든 시간은 5시였어요. 2시 픽업이었으니까 1시에 점심을 아침을 먹자. 그래서 아침에 먹기로 했는데 둘 다 2시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얼른 양치하고 얼른 세수하고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날부터 실패를 했고요. 큐는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1시에 일어나면 근처 카페나 가서 책이나 읽어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를 보고 너 왜 나 안 깨웠냐? 그랬더니
나도 방금 일어났는데 이러더라고. 제가 연습생 때부터 어깨가 빠져서 1년에 몇 번씩은 빠져요. 꼭 몇 번씩은 빠지는데 그게 이번 콘서트 하면서 살짝 이래갖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였고, 뭔가 다행히 다 빠지진 않아서 춤은 다행히 콘서트 때 출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상태고 괜찮습니다. 지금 조심하고 있고 콘서트 때 잘하면 되니까 그때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이제는 뭔가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콘서트 파이팅!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느려.
나가자. 다리가 쫄편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 한 바퀴 두 바퀴? 아 근데 이게 어, 지금 괜찮아. 좋고 괜찮아. 아니 근데 간다. 와 아주 떨림까지 오네. 그러니까 이거 그네 타고 나서 나와봐 나타야 되겠다. 오. 안녕히 계세요. 딱 엉덩이 네 엉덩이 치였어. 아 진짜 엉덩이 지금 차가운데 좀 이상했어. 그지? 아니 그럼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 옛날에 졸려. 그 롯데호텔 있잖아. 동기야 아야 아직 안 됐어. 내 머리가 야 너 야 너 그 그분 같아. 기현이 형 한잔만 줘줘. 안녕 더비. 손해준. 콘서트 날 봐. 유사비 집게 안 돼. 콘서트 안 오면. 주현이 나 화난다. 그냥 이렇게 앉아봐도 돼. 네 저희가 이제 또 D-minus 한 5일? 4일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새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곡과 안무가 많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뭔가 하고 나서 그나마 좀 불안했던 마음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좀 잘 했던 것 같아서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콘서트 자체가 재밌을 것 같고 또 이번에 큐시트도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뭔가 더보이즈의 그 지금까지의 역사를 담은 큐시트 순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눈여겨봐주시면 또 서사가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진짜 자주 오는 연습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항상 있었어요. 올 때마다 이제 킹덤 연습할 때도 그랬고 계속 만져달라고 그르렁그르렁거려. 제가 손 갖다 대면 살짝 물어요. 아야, 너도 안 만지면 만지달라고 그런다. 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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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스러워요. 마음의 힐링. 이렇게 고양이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지금 열심히 콘서트 준비하는 것도 너희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봐. 너무 이쁘죠? 만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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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숙소를 가보겠습니다. 고양이 안녕. 가자!